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임달 이보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문법 동안, 는 동안 배울 거예요. 이 문법은 명사, 그리고 동사 사용합니다. 형용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법일까요? 지금 이 여자 어디에 있어요? 지금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네. 지금 이 여자는 버스를 기다려요. 이 여자는 10시에 왔어요. 그런데 버스가 안 와요. 버스가 12시 안 와요. 그러면 이 여자 2시간 버스를 기다렸어요. 버스를 2시간 기다렸어요. 버스를 2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은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는 보통 한 타임 50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은 50분 해요. 한국어 수업은 50분 동안 해요. 자, 엄마는 청소를 해요. 언제 청소를 해요? 아기가 자요. 자요. 아기가 자요. 엄마는 청소해요. 아기가 자는 동안 엄마는 청소해요. 저는 팝콘을 먹어요. 영화 시작, 영화 끝. 팝콘을 먹어요. 영화 보는 동안 팝콘을 먹어요. 자, 이 문법은 동사를 시작하고 동사를 끝나는 이 시간을 동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during 그리고 while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명사 동안 앞에 명사는 보통 시간, 뭐 2시간, 50분, 하루, 1년 이렇게 명사는 앞에 꼭 숫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사는 모두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작에서 끝, 그 동안, 그 시간 말합니다. 자, 1번 읽어 들어보세요. 2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2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렸어요. 두 번째, 한국어 수업을 50분 동안 해요. 한국어 수업을 50분 동안 해요. 아기가 자는 동안 엄마는 청소를 해요. 아기가 자는 동안 엄마는 청소를 해요. 영화를 보는 동안 팝콘을 먹어요. 영화를 보는 동안 팝콘을 먹어요. 자, 어떻게 쓸까요? 자, 먼저 명사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동안이에요. 여기 앞에는 모두 시간이에요. 그래서 받침 있어도 동안, 받침이 없어도 동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사도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모두 는 동안이에요. 하지만 스페셜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살다, 알다 이렇게 르, 르, 는 보통 는 동안 동사 는 같이 맞나요? 그러면 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살다지만 살다 하지만 살다하고 느 만나면 느는 없어요. 그래서 살는 동안 아니고 사는 동안 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버스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버스를 20분 동안 기다렸어요. 얼마나 병원에 있었어요? 3일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한국어를 언제 배웠어요? 한국어를 사는 동안 배웠어요. 제가 한국에 와요, 왔어요. 그리고, 고향에 가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있어요 동안,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러면 문장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여러분, 선생님 읽을 거예요. 들으세요. 그리고 따라 읽으세요. 먼저, 한국에 오기 전에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2번, 시험을 보는 동안 휴대폰은 안 돼요. 3번, 부모님을 6개월 동안 못 봤어요. 4번, 한국에서 사는 동안 한국어를 많이 배울 거예요. 5번, 친구를 만나는 동안 행복했어요. 6번, 비행기를 타는 동안 잠을 잤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요.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꼭 읽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는 동안, 명사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숙제가 있어요. 숙제. 숙제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처럼 선생님 댓글에 쓰는 거예요. 어떤 것을 쓸까요? 자, 먼저 1번은 여러분들, 오늘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어요? 뭐, 1시간, 아니면 뭐, 10분, 아니면 뭐, 7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어요? 선생님은 오늘 한국어를 5분 공부했어요. 5분 동안 공부했어요. 이걸 댓글창에 쓰세요. 그리고 2번. 여러분, 점심밥을 먹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선생님은 오늘 점심밥을 먹는 동안, 아, 유튜브 어떤 거 만들어요 생각했어요. 3번,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여러분들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우리 코로나 끝나고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1번, 2번, 3번을 선생님 댓글창에 꼭 써주세요. 선생님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고쳐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